오 선생님이 강석준 씨 정체를 알았더군요. 그 집에 계속 계실 겁니까?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지금 끝내면 정리가 쉬울 겁니다. 하지만 계속 나가면 오 선생님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. 그런 충고 필요 없습니다. 오늘 회장님을 뵙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 선생님을 위한다면 어떤 선택이 나을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. 합의서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. 결혼식 끝나고 박 사장 차로 같이 움직일게. 응, 그래. 김복순? 분명 김복순이야. 안 죽고 살아있어. 네, 회장님. 김 기사한테 연락해서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래. 김복순 씨가 살아있다니요. 그게 정말입니까?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. 김복순이 맞아. 아니, 그럼 지난번 자네가 가져왔던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된 거야? 혹시 자네한테 내가 지시하는 걸 누군가 눈치채고 장난친 거 아니야? 부회장님. 뭐 지피는 거라도 있어? 아, 아닙니다. 일단 황 씨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문화의 시장 로비 CCTV 확인해서 김복순이 찾아봐. 알겠습니다.